안녕하세요. 마음으로 청지사 유중원입니다. 오늘은 책 읽는 청소년 지도사. 중심이라는 책을 가지고 같이 한번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중심이라는 책을 처음 받아봤을 때, 아, 이 책이 신앙서적인가? 뭔가 종교적인 신념을 불어넣는 책인가? 저 또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이 책의 내용 전체가 말씀을 통한 접근이 아니기 때문에, 어 중간까지는 좀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책을 읽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겨가다 보니까, 어? 재밌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다음 챕터에는 어떤 내용일까 막 궁금해 하면서 읽어 내려갔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은 다 읽기는 했지만, 읽고 있는 중간에도, 마지막은 어떤 내용일까 좀 궁금해 하면서 계속 책을 읽게 되었었는데요. 책을 읽은 지한 3일째 되는 날 완독을 했습니다. 메이저리거가 되려고 마이너리그 때부터 이렇게 준비해 왔고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 그 노력했던 강타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가 수행해 왔던 중심 찾기를 위한 여정에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내가 가진 삶의 목표에 대한 자요걸이 책에서는 중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그 안에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할 사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면서 이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중심을 찾고 거기에 사랑을 더해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책장을 덮게 되었습니다. 목차입니다. 프리게임 쇼라 그래서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프로, 프로로그 정도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각 챕터별로 게임 원, 뭐1임 투, 게임 2은임의무1은임투무 진정한 소망, 2임 진정한 중한약임 게임 소중한 약적인임해는임본적인 이해 사랑의 돌, 임임 육은 완전한 게임 임할 완전한 칠이 홈플레이트의 은 홈플레이트의 기적 그러니까 완전히 메이저 리그가 되는 그고 그 상황까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더 포스트 게임 쇼 이렇게 이제 마지막은 에필로그가 될것 같은데요. 요 순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어지고요. 마지막으로 저자 후기로 글이 마무리가 됩니다. 먼저 작가 조신영 씨를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그냥 무슨 종교 관련된 분인 줄 알았는데 조진영 씨는 그냥 기업인이고요. 외국에서 상당히 많은 자기개발 세미나를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2001년도에 온라인 셀프 리더십 게임을 처음으로 발표를 했고요. 현재까지 한국인을 위한 성공 습관의 보급에 심려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추천의 글입니다. 이효룡 교수님께서 이런 추천의 글을 써주셨는데요. 중심은 영혼 깊은 곳 베일에 숨겨진 중심에서 부정적인 가치를 빼내고 사랑 같은 진정한 가치를 배울 때 비로소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한다 라고 추천 글을 써주셨습니다. 5페이지에 조정민 온느리교회 목사님이 또 추천 글을 써주셨는데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을 또 발췌해 주셨습니다 7페이지에는요 봉준군 야구 선수가 또 추천 글을 써 주셨는데요 중심을 통해 나도 모르게 블랙홀 처럼 빨아들이던 부정적인 에너지를 차단하고 내면 중심의 긍정과 희망의 에너지를 채우는 법을 배웠다 라고 추천 글을 써 주셨습니다 프롤로그입니다더 프리게임 쇼 라고 되어져 있는데 어, 16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하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게임 원. 그러니까 꿈의 무대입니다. 6년 4개월 만에 콜업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26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네요. 콜업은 마이너리그 선수를 메이저리그로 불러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5일 정도 뛸 기회를 주는데 여보 딱 6년 4개월 만이네요. 오래 기다려서 얻은 기회인 만큼 당신은 멋지게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어 저는 이게 굉장히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28페이지에 요런 내용이 있네요. 메이저리그에는 30개 팀이 있다. 팜 시스템이라 불리는 야구 인재 양성 코스가 있는데 바로 이게 마이너리그다. 수준에 따라서 네 수로 나뉘는데 루키리그, 싱글 A, 더블 AA, A, 트리플 A의 순으로 단계가 올라가면서 시즌 내내 경기를 치르게 된다. 싱글 A는 식사가 식빵과 땅콩버터를 준대요. 물론 진짜로 그렇진 않겠지만 AA는 식빵과 땅콩버터 그러니까 하나가 추가돼서 딸기잼 그리고 AAA에는 식빵, 땅콩버터, 딸기잼, 소세지까지 추가가 된다고 한대요. 근데 실제 마이너리그와 메이저리그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연봉뿐만 아니라 대우하는 정도가 많이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마이너리그 생활이 힘들다라는 것을 이 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마이너리그 쯤이야 3년이면 충분히 끝낼 거라고 생각하고 무작정 미국행에 올랐다. 그런데 벌써 6년을 넘기고 말았다. 저도 제가 삶에 있어서 이거 금방 이렇게 이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만 되지 않는다 라는 것을 또 공감하게 되는 문구이기도 했습니다. 중심을 건드리는 순간이라는 제목의 글들이 되겠는데요. 69페이지에 있습니다. 어떤 소망을 품고 있든지 상관없이 그 소망하는 바를 마음 중심에 정통으로 맞추기만 하면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네. 뭘 하든지 말이야. 72페이지입니다. 강타야, 너는 틀림없이 메이저리그의 최고 선수가 될 거야. 그러려면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믿음이 가득 차 올라야 한단다. 중심은 실체네. 그 실체를 건드리는 순간 우리 삶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그 위력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온다네. 프로이드의 의식과 무의식. 의식은 한10% 정도가 되고 무의식이 90% 정도가 되는데 위에 있는 내용이 무의식을 깨우는 그 과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드림 센텐스. 78페이지입니다. 진정으로 원하는 소망을 분명하게 정하고 그 소망이 영혼의 마지막 베일 너머에 있는 중심에 닿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 드림 센텐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드림 센텐스는 구체적으로 소망의 내용을 담은 10개의 어절로 된한 문장을 만드는 것을 드림센텐스라고 합니다. 우리의 내면은 말의 지배를 받는데 말에는 각인력, 견인력, 창조력이 있어서 소망을 중심에 새기고 집중시키는데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순간 동기부여를 받으면 강렬한 소망을 받지만 누군가가 곁에서 지속적으로 동기부여를 해주지 않으면 금세 실증을 내거나 쉽게 포기해버리고 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89페이지입니다. 중심을 새롭게 하는 첫 번째 지혜. 자, 여기에 지혜가 한 다섯 가지 정도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지혜입니다. 영혼의 마지막 베일 그 아래 중심. 중심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강렬한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다. 중심의 위력을 깨닫고 중심을 잘 관리하는 것이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이루는 비결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필승의 오른쪽 눈이라는 제목의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RP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RP가 뭐냐면 망막 색소 변성증이라는 거예요. 레티니티스 피그멘토사라는 망막 색소인 상피세포가 망가지면서 피력을 점점 잃어가는 유전성 질환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필승이와 아빠의 약속입니다. 125페이지입니다. 나는 1년 안에 풀타임 빅리거가 되어 날마다 최고의 플레이를 즐긴다. 10개의 어절로 만든 드림 센텐스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128페이지입니다. 이게 필승이가 요청을 했던 내용인데요. 아빠는 좋은 곳으로 가요. 머리에 깃털을 꽂고 야구해요. 내가 봤어요 분명히. 아빠 나를 위해 홈런을 쳐주세요. 딱한 번이라도 좋아요. 아빠 내 생일 기억해요. 나중에 뒤에 가면 실제로 홈런을 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말하고 선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또한번 느끼게 됩니다. 89페이지입니다. 중심을 새롭게 하는 두 번째 지혜입니다. 중심은 진정한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낸다. 세부적인 내용을 좀 보면요. 드림센텐스를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 피상적인 소원은 걸러지고 진정한 소망만이 중심에 닿을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을 확신 또는 믿음 단계라고 부르게 되는데 믿음의 단계에 도달한 소망은 반드시 현실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페이지 138페이지에요. 이건 용어 하나 좀 알아보려고요. 강타라는 사람이 메이저리그로 올라가기 전에 그 전에 있던 메이저리거가 DL에 올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DL이 뭔가 한번 살펴봤더니 부상자 명단이래요. Disabled List라 그래서요. 경기를 뛸수 없는 사람의 리스트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스포츠에서 DL 그러니까 부상자 명단 명단은요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부상 등의 이유로 25명의 메이저리그 출전 로스터 그러니까 출전 선수 등록 명단에서 제외되는 선수의 명단을 이야기 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야구와는 달리 메이저리그에서는 d l 이 제도화 되어져 있다 라고 합니다 d l 은 선수 보호와 구단의 선수에 대한 보유권을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페이지 140 페이지입니다 프롬 브터의 뜻을 가진 디우와 투 툭... 컷, 잘라내다의 뜻을 가진 캐디얼가 만나서 디시전이 됐다네. 결단을 내린다는 건 이루겠다고 라 마음을 먹는 것 외에는 다른 가능성을 다 잘라버린다는 뜻일세. 페이지 143페이지입니다. 멘탈 비거러스란 의욕이 샘솟고 뇌, 뇌, 신경 절단 물질이나 호르몬의 균형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용서슴치고 직관이 날카롭게 작용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 상태에는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감정을 갖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본적인 이해에 도달함이란 제목의 내용들입니다. 144페이지입니다. 40인 로스터 25인 선발 로스터에 합류해 풀타임 빅리거로 드림센테스 또한번 나오네요. 나는 1년 안에 풀타임 빅리거가 되어 날마다 최고의 플레이를 즐긴다. 154페이지입니다. 평소에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했던 게 오히려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지. 젊고 건강관리를 철저하게 한 사람일수록 암세포 역시 건강하게 잘 자라거든. 그것도 아주 빨리 말이야. 사는 재미에 푹 빠져서 살던 젊은 교수에게 폐암 말기라는 선거는 너무나도 가혹했지. 몸보다도 정신적인 충격이 엄청났어. 두어 달 치료받다가 아예 모든 치료를 포기하고 말았지. 페이지 161페이지입니다. 척추를 아무리 바라 잡아줘도 본인이 자세를 바르게 유지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 되더란 말이야. 다시 휙 휘어져 돌아온다고. 무슨 부메랑도 아니고. 그 중심이라는 것도 그래. 인생이 보이지 않는 척추가 바르게 펴지지 않는 상태에서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을 반복해서 사용해 봤자 나중에는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될 가능성이 커. 피상적인 문제만 해결하면 뭐해? 인간은 무엇에 충성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페이지 166페이지입니다. 사람들이 스타, 야구, 축구, 드라마, 도박에 빠져드는 이유는 중심을 시원하게 해줄 생소와 같은 깃발이나 노래나 신조나 지도자를 가지지 못해서 있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래서 결말이 뻔하다라는 걸 알면서도 이 콜라처럼 벌컥벌컥 벌컥 들이키는 거지. 사실 이게 갈증을 해소해주 않잖아 잠시 속일 뿐이지 167 페이지입니다 가운데 중 마음 심 가로로 읽으면 중심 인데 세로로 놓고 읽으면 뭐가 되나 충성 충이 되잖아 인간은 자신의 중심에 놓인 것에 충성을 다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172 페이지입니다 로마 교양청에 2005년까지 천동설을 공식적으로 지지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 2000년이 넘도록 지구가 온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는 천동설을 지지해 왔어. 세상 참유지경이지 175페이지입니다. 중심을 새롭게 하는 세 번째 지혜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중심에 충성하는 존재이다. 중심을 방치하거나 단지 욕망을 이루려는 목적으로만 이용할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지배적인 생각이 중심을 오염시키게 되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것에 충성을 바친다 라고 합니다. 스스로 사랑의 돌이 되어 라는 제목입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자석을 제임 처음 발견한 건 중국 사람들이었다. 자석에 이름을 붙였는데 뭐라고 붙였는지 알아? 사랑의 돌이라고 불렀대. 자석이 쇠붙이를 끌어당기는 게꼭 엄마, 아빠가 아이를 끌어안는 것처럼 보였나 봐. 현재의 삶은 중심이 원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입니다. 186페이지입니다. 현재의 삶은 내가 중심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의 결과물인 것 같아. 194페이지입니다. 나이아가라 증후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소망이나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사람들의 삶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인생은 강물과도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다 겠다라는 구체적인 생각 없이 그냥 인생의 강물에 뛰어들어 살아가지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이런저런 사건과 사고를 만나면서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도전하기도 합니다. 자녀가 아파서 또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암성고를 받아서 고통 중에 처한 가정도 있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시간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 실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변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숙명이 있다고 믿고 변화를 원하는 사람은 기회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느 쪽입니까? 지금 할수 있는 유일한 길의 제목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207페이지입니다. 바흐의 골트 베르크 변주곡이 흘러나온다. 빠르고 부드럽게 건반을 터치하는 연주자의 손길이 두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는 듯하다. 긴장됐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다. 피아노 선율이 정막한 분위기를 촉촉하게 채운다. 골트 베르크 변주곡은 아우가 그의 제자인 골트 베르크를 위해서 써줬다고 해서 골트 베르크 변주곡이라고 합니다. 그냥 이건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고요. 연주곡은 3분 한 6초 정도 되는데요. 3분 6초를 계속 틀긴 할 거예요. 어, 듣고 싶은 분들은 듣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스킵해서 다음 내용을 살펴보시면 잠시. you <music>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곡이었던 것 같아요. 귀족 한 명이 불면증에 시달려서 조금 불면증을 해소할 수 있을만한 음악을 만들어 달라고 골드베르크에게 요청을 해서 바하가 골드베르크에게 그 곡을 만들어 줬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다라고 합니다. 덕분에 저는 클래식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는 않지만 바흐의 골트베르크 변주곡을 <laughs> 익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희유의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미의 자신과 필승이는 열애되었다. 깊은 소외감과 함께 외면당하는 듯한 거절의 상처가 마음을 아프게 한다. 우리는 우리 애가 다 나을 때까지 10만 번이고 100만 번이고 드림 센텐스를 외워보자고. 그게 우리가 지금 할수 있는 유일한 일이잖아. 드림 센텐스는 부정적인 말이 들어가지 않는 게 좋다고 그랬어. 그래서 이렇게 바꿔 봤어. 부정적인 표현에 관련된 게 이렇게 처음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필승이를 괴롭히는 질병은 다 떠나고 날마다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란다. 요거를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꾸니까 필승이는 밝은 마음과 완전한 시력으로 날마다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란다.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혹시 이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 드림 센텐스를 만들려고 할때 긍정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만들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중심을 새롭게 하는 네 번째 지혜. 인간은 자신의 중심에 충성하는 존재다. 변화를 원한다면 중심에 흘러드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차단하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을 중심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정해야 한다. 게임 여섯 번째, 완전한 것이 임할 때라는 내용입니다. 두려움이 마음을 핥길 때마다라는 제목으로 글이 이어졌는데요. 222페이지입니다. 밑에는 이렇게 두려움이 마음을 핥길 때마다 남편이 알려준 드림 센텐스를 반복해서 외운다. 정말 말에는 놀라운 힘이 있는 모양이다. 50번이고 100번이고 드림 센텐스를 반복하면 할수록 복잡하고 우울했던 마음이 편안해지고 개운해지는 것 같다. 224 페이지입니다. 이 세상의 천지 만물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온 우주가 말씀으로 창조되었으니 피조물인 우리 인간 역시 말씀의 지배를 받는 존재인 것입니다. 225 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약처럼 드십시오. 말씀에는 창조력과 함께 치유력이 있습니다. 말씀이야말로 여러분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해 줄 치료제인 것입니다. 예언을 그치게 하는 완벽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는데 231페이지에 성경 구절이 있어서 한번 좀 적어 봤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내가 사람의 앙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233페이지입니다) 오늘 성격을 보니까 예언을 아주 가볍게 다루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loved unless i loved others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234 페이지입니다 love 사랑은 명사이면서 동사인 거야 동사이지만 늘 명사로 생각하는 것 이라는 제목으로도 글을 이어갔습니다 243 페이지입니다 mlb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에서는 25인 로스터 시스템에서 40인 로스터 시스템으로 변화를 준다. 마이너리그의 유망주들을 끌어올려 출전 기회를 더 주기 위해서이다. 253페이지입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닙니다. 사랑이 아무리 아름답고 깊다 할지라도 사랑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생명을 떠난 것입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것이며 감동시키는 것이며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나를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나를 온전히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동사입니다. 사랑하기를 주저하지 마세요. 255페이지입니다. 중심을 채우는 사랑 없이 피상적으로 그저 드림센텐스만 외우고 소망을 이루고 문제를 해결하는 목적으로 중심을 이용하는 건 결국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중심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더 높고, 더 넓고, 더 깊은데 그걸 몰랐어. 가장 위대하고 완벽한 제목으로 또 글을 풀어갔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중심의 사랑이 임하면 사랑이 자기력을 내뿜어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끌어들이죠. 그렇게 사랑이 돌고 도는 거예요. 사랑이야말로 내면의 중심에 채워져야 할 근본적인 것이에요. 홍선배가 바로 그런 삶을 산 것이고요. 282페이지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셋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강타가 홈런을 쳤을 때 2인지 카메라,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2인지 카메라가 뭔지 궁금해서 살펴보니까, Electronic News Gathering Camera라 그래서 주로 손이나 어깨에 걸쳐서 들고 다니면서 찍는 카메라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뉴스 촬영 등이 주로 사용되며 이동성과 기동성 등이 편리하여 모든 예능이나 다큐멘터리, 야외 촬영에서 많이 사용되는 카메라라고 합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중심을 새롭게 하는 다섯 번째 지혜입니다. 중심에 사랑이 임할 때 우리의 삶은 가장 완전해진다. 중심에 가장 완전한 것은 즉, 사랑이 임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더 포스트게임 쇼 사랑의 지배를 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풀어가는데 에필로그에 해당합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인간은 중심에 붙잡고 있는 것들을 섬기게 마련, 중심에 사랑이 임하면 우리는 그 사랑을 섬기게 돼 있어요. 312페이지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부지런히 일하잖아요. 주의를 둘러봐요. 모두들 자신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 판단하고 움직이잖아요. 공포와 이익, 이두 가지 채찍과 당근으로 세상이 움직이는 거래요. 그런데 이두 가지를 뛰어넘는 마지막 것이 있어요. 바로 사랑이죠.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 자신이 믿는 가치에 대한 사랑, 존경하는 사람에 대한 사랑,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이 바로 사람을 움직이는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우면서도 강렬한 힘이에요. 중심의 공포나 이익이 아닌 사랑이 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착륙이라는 걸 알고 보면 비행기의 중심을, 활주로의 중심을 맞추는 과정이잖아요. 이 과정이 무난히 이루어져야 비행이 안전하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314페이지에 딱이한 구절이 있더라고요. God is love. 저자 후기입니다. 엘 시스테마의 기적을 꿈꾸며 라는 제목으로 글을 풀어갔는데요. 317페이지입니다. 베네수엘라의 빈민층 어린을 위한 무상 음악 교육 프로그램 엘 시스테마가 시작되었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충성스러울 충. 인간은 내면 중심에 무엇이 있든지 그것에 충성을 바치는 존재입니다. 중심은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강력한 힘이 사랑의 집에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다면 자신과 이웃을 괴롭히게 하고 결국 모두를 불행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창조주께서 인간을 빚으실 때 소중한 선물처럼 내면 깊은 곳에 감추어 두신 중심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위력을 합당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글이 마무리되어졌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중심이라는 책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드림 센텐스를 만들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 또한 저의 미래를 위해서, 꿈을 위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